자, 한백산 도깨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백산 도깨비가 오늘 쉬는 날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연 가까이에 응거를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백산 도깨비네 동네에는 나물도 많고 눈도 많이 오고 사람은 얼마 안 살고. 그러한 일면 첩첩산중 그런 마을이 되는데, 자, 그렇기에 주변에 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 생각입니다. 첫째, 부모님께 이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을 것. 둘째,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선행돼야 된다. 섭생, 금연, 금주, 무절제한 유튜브 보기, TV 보기. 자, 모든 것이 너무 많으면은 건강에 오히려 해로운 것이니까. 너무 여자 좋다고 또 여자도 너무 쫓아다니지 말고, 남자 좋다고 너무 남자도 쫓아다니지 말고, 또 커피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 많이 마시면 그것도 역시 건강에는 꽝입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중독이 아닌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중독이라고 도깨비를 생각하는데, 그 중독에서 자기 자신을 적절히 떨어뜨려 놓는 것이, 그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건강 철학이 있을 때만이 건강이 유지가 관리가 된다. 자,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뭐 합니까? 약 먹고 나서 담배 빨고, 술 빨고, 어? 술잔 돌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또 2시쯤 돼가지고 잠이 들어가지고 4시간 자고 출근하고 이러는 그 나쁜 생활 습관화해서 여러분 건강을 바란다면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자, 도둑놈 심보. 그러니까, 한백산 도깨비도 이제 건강을 관리해야 될 그런 나이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습니다, 여러분. 약 3, 4년 전부터, 이대로 가면은, 한백산 도깨비가 지랄이고 며칠이란다. 몇년안 가서 중대한 건강의 적신호가 오겠구나. 이런, 그, 눈치 빠른 캐치를 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여러분 간단했습니다. 체중 줄이고, 내가 꼼꼼히 메모를 하면서 그동안 나에게 있어서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무엇이냐?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체중 감량, 도깨비 이렇게 체중 감량했다. 그게 뭐다 나와 있으니까, 제로날 필요는 없겠고, 체중 감량. 내가 왜 건강을 해야 되는가? 이 관심을 가지고 내 몸을 잘 돌봐주면은 내 몸도 그게 반응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에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나물을 찍어가지고 좀 나름대로 재미를 봤는데, 그 산나물이 여러분께 그 위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알아서 남줍니까? 자, 배워서 도깨비에 비록 두서 없는 건강론이지만은, 일면은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유전자가 좋은 사람은, 소위 말해, 양치질, 평생을 안 해도 이빨이 그대로 잘 오랫동안 치아를 가져가는데, 부모님께 건강한 치아를 물려받지 못하면 하루에 양치질 10번 해도 여러분, 60도 되기 전에 이빨 다 빠집니다. 그 자연의 순리고. 자, 그러면은, 개떡 같은 소리 그만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해라. 내 맘이지. 자, 여기 여러분 요 이제 아시죠? 딱 보시면은 어수리, 어느리, 나물 중에 나물이라 이래가지고 어수리. 그 다음에 임금님이 또 요걸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또 어수리라 그러던가 뭐라든가 뭐 하여튼 그렇게 설명드리고. 예, 결론은 여러분, 그, 산나물이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건강에 유익한
그런 식물을 잘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 좀 그 구독자나 한백산 도깨비는 건강해집시다. 아, 이런 취지로 또한 아침부터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강원도 산골짜기. 아, 도깨비 시선을 따라서 한번 또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건강학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여러분 당귀가 되겠습니다. 당귀. 예. 당귀의 당귀의 그 이름은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하면은 도깨비가 어디서 봤는데요. 전장터에 남편을 내보내고 이 풀을 먹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다 보면은 전장터에 출정한 남편도 건강한 몸으로 이쁜 마누라 곁으로 돌아온다. 이래가지고 당귀가 되겠습니다. 당귀. 자, 여러분 당귀가 어째서 당귀가 됐는지 이제 알으셨죠? 예, 그러니까 전쟁터에 간 남편을 당귀를 먹으면서 우리 그리운 서방님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예, 사랑하는 남편이 전장터에서 무사히 이, 돌아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당귀가 되는 것입니다. 당귀. 자, 돌아올 귀. 당귀. 자, 그럼 나도 이걸 먹으면서 한번 기다려볼까? 자, 여러분 당귀가 아침 햇살에 요렇게 여기 햇잎이 요렇게 예, 나오고 있는데 자, 도깨비는 이것을 나물로 여러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당귀. 예, 당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가만히 있자. 당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돌아온다 해가지고 당귀가 됐습니다요. 자, 이 당귀. 당귀의 그 요리법. 자, 여기 참당귀가 되는데 에, 이른 봄에 어린 순을 채취하여 쌈채로 썰거나 나물 무침을 하고 장아찌를 만들거나 겉절이를 담가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줄기와 잎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구고 나물 무침을 한다. 그래, 그 다음에 고기를 삶을 때 잎을 넣으면 잡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당귀가 되겠습니다. 당귀. 자, 전쟁터에 갔던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면은 돌아온다 해가지고 당귀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당귀차. 가을에 줄기가 나오지 않은 뿌리를 캐어 물에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다. 당귀 10g을 물 300 또는 500ml에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한 불로 은근하게 15분 정도 끓인다. 자, 그 당귀에 대해서 한약상에 우리 그 한약에서 한의학에서 전해지는 그 효능은 뭐냐? 첫째, 현기증, 냉증, 산후 회복, 생리 불순, 생리통, 변비 등 부인병의 치료에 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몸에 맞지 않는 것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당귀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면 안 되고 예,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소문이 났어도 과신과 맹신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나물의 효능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당귀 줄기도 나물이기 때문에 예, 나물로 부드러운 요런 잎을 채취해서 나물로 먹고 튀김을 해먹고 또 한백산 도깨비는 삼겹살 싸먹을 때 요 부드러운 부분으로 싸먹는데 입안에 가득 도는 그 쌉싸한 향기는 거의 하루를 갑니다.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뻥을 치는지 안 치는지 한번 그 예, 부드러운 당귀 손으로 한번 삼겹살을 싸 드시면은 도깨비가 그저 뻥만 치는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겹살 싸 먹으면은 하루 종일 그 은담보다도 더욱 화사한
향기가 나는 당귀. 자, 전쟁에 남편을 내보낸 마누라가 이 당귀 순을 먹으면서 인내심을 기다리고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사랑하는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온다. 이래 가지고 당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날씨가 좋은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많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